안녕하세요. 얌체볼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만에 제가 라운드 갔다 온 영상인데요. 그냥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분들께 제가 미션을 좀 줬어요. 요즘 핫한 드라이버예요. 캘러웨이, 에픽맥스, 테일러메이드, 심투맥스, 거기에 스릭슨, ZX5까지 드렸는데요. 저와 함께한 동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동갑내기고요. 거기 핸디도 비슷해요.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해드릴게요. 캘러웨이, 에픽, 맥스,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심투 이 시리즈의 특장점은 이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스릭슨 영상을 찍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릭슨 같은 경우는 ZX5와 ZX7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ZX5가 더 관용성으로 좋은 헤드입니다. 젊은 층들 많이 좋아하고요. 2AD HD 샤프트를 장착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건 아마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에 벤투스 샤프트 가격 업차지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같은 동일한 60g대 샤프트에 관용성 드라이버에 핫한 헤드에 정말 쫀득쫀득한 게임이었는데요. 같이 필드 영상 보실까요? 큐롯이 찾아왔어요. 드라이버 한 개씩 주어지고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드라이버의 어떤 시타 느낌이라던가 소리 오늘 필드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캐리 에픽맥스. 잘 보세요. 와우. 오우 굿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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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 카메론 장타왕 투신. 장타왕 투신.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번 했는데. 왜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소나무 위로 딱 올라갈 겁니다. 와, 너무. 너무 이제. 너무 우측 가서? 손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멀다? 뭘다? 나이스 아웃! 오, 나쁘지 않아요. 자, 벙커 정리도 해주시는 우리. 예, 매너죠. 갑자기 우리 공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동반자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네, 완벽하십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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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뭐 소리 니꺼는, 좋다, 소리 좋다. 니꺼는 잘 보이는데. 느낌 되게 좋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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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셨다. 두둥, 두둥. 선수 입장. 항상 해맑은 그녀가 돌아온다. 이번에는 어떻게 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굿샷! 나이스 드로우! 오우 대박. 오 좋았어 좋았어. 탈출. 훌륭했어요. 힌트로. 세게.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굿샷. 굿샷. 오 타감 좋아. 나이스. 우와. 어디가 어림없는 볼 아깝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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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잘 갔다. 살았다. 나이스! 굿샷! 오 굿샷! 오잘이다 오잘. 오오 주강. 어? 오 대박 대박 대박. 느낌 어땠어요? 아 내가 원래 탄도가 안 뜨는 사람인데. 맞아요. 지금 로프트를 요즘에 그래서 계속 이도 업을 해서 계속 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탄도도 뜨면서 구조리까지 확보가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탄도가 안 뜨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뭐 10.5도 뭐 9도 고집하지 마시고 이도 업 하시면은 귀걸이 진짜 갖고 싶어요.
자, 18홀 열심히 돌았습니다. 시타 후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1번입니다. 아, 네. 기존에는 그 타이틀 910을 저는 이제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좀 무게감도 있고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오늘 라운드 나온 게 한 6, 7개월 만에 이제 오랜만에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심투맥스가 관용성을 되게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구 음도 되게 많이 좀 중요시를 해요. 그래서 좀 깡깡거리는 좀 맑은 소리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얘가 같은 경우는 좀 맞았을 때 그래도 묻어나가는 느낌이 사실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관용성하고 타구음 상당히 만족했던 드라이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에픽 맥스 네, 샤프트 텐세이 UDS 샤프트 제가 드렸죠. 네, 해봤고요. 그 텐세이 오렌지가 직진성이 굉장히 좋네요. 그 공이 정타 났을 때 뻗어나가는 힘이 드라이버 헤드랑 같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리 쪽에서 한 30m 정도 제 기준에서 또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타구음은 에픽 특유의 타구음이 있어요. 에픽 특유의 정타 났을 때 타구음이 있는데 그거는 기술력으로 어떻게 못 잡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에픽을 따라올 만한 드라이브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완전 만족하세요. 완전 최고. 에픽 맥스 최고예요. 제가 스릭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처음 써봤는데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정타율이 높아지니까 제가 쓰는 그 핑 제품보다는 이게 정타 비율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맞았을 때 제가 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구질인데 슬라이스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가능하면 제 핑 드라이브를 드리고 스릭슨을 그냥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핑 관계자분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하여튼 그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봬요. 지금 봐도 너무 웃긴데요. 제가 봐도 정말 아, 좀 왜 그렇죠. 자꾸 레슨을 받는데 이상하게 스윙이 필드에서는 저렇게 나오네요.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펙이 뭐 50g대 엑스트라 사용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동일한 스펙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60g대 샤프트를 사용을 했어요. 본인한테 맞는 드라이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한 조정 한 세월까지는 잘 맞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이번 필드에서 제가 너무 재밌었던 일들도 많았고 아, 저의 담지 못한, 담고 싶지 않았던 스윙도 많았어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필드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얌체볼이었습니다. 안녕! 빠이빠이!